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네. 막100%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100%.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 사주랑 비교를 했을 때. 네. 근데 지금 이제 느꼈을 때잘 맞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막100%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맞는 걸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공부를 하려고 일단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과로 간걸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 정말 끝장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돼요. 1등 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본인은. 아, 네. 지금, 아, 지금은 뭐. 지금은 어떤데? 지금 중상위권 딱 되죠. 중간? 중간에서 조금 위에요? 좀더 위에?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내가 볼때 본인은 거기서 아예 진짜 딱, 뭐죠? 끝장 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주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그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본인은 공부를 원래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원래는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갔었어야 돼. 사고네요. 사고? 안 돼, 저는 만족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만족한다면 너무 다행이죠. 대학원까지 가야 돼요. 나, 네, 가려고 지금. 아, 대학원 생각하고 네, 있어요? 어차피 지금 3년제인데, 학교에서 4년제 하고 대학원까지 하는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아, 일부러. 그러면 원래 지금 다니는 학교는 3년제예요? 네, 3년제예요. 근데 이제 그 4년제를 하고 갈수 있는 그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 거네? 네, 있어요. 따로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건 너무 잘 생각한 것 같아요. 본인은 최소예요, 최소, 대학원이. 대학원까지는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사주 풀어먹고 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사주대로 산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대학원까지는 가야지 본인 사주대로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학원 가기가 싫고, 정말 대학교까지만 가고 졸업을 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채워야 되는 기운이 따로 있는데, 이거를 채우지 못하다 보면은 본인이 M1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해요. 공부 잘 해놓고. 괜히 엉뚱한 직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건 나중 일이라서 이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대학원까지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군대 갔다 오는 것도 다 포함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계획대로 한번 차곡차곡 잘 해봐요. 내가 볼때 본인 사주를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는 보이거든? 아, 그런가요?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한 기운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그런 맛을 못 봤다고 해야 되나? 그쵸, 네. 우리가 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성적 잘 받으면 또 그거에 이제 맛이 있잖아. 맞죠, 맞죠. 근데 그런 거를 본인이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한번 딱그 맛을 보잖아? 그러면 이거를 안 놓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할것 같아. 대학교 올라와서부터 좀 그런 편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물론 공부를 잘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네. 그리고 여자친구는 몇년 있다가 만나는 게 좋아요. 지금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너무 다행이고. 좀 M1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M1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잖아. 본인이 아깝다고. 그 뜻으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막, 우리 뭐 친구들, 커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가 더 아깝다. 아, 여자친구가 더, 이런 말 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본인이 아까워. 특히 내년하고 내후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 군대 갈 때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다그 시기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니면 뭐 취업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 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본인 남자니까 여자를 만나야 되는 또 시기가 있을 거잖아. 근데 그게 아직은 좀 아니다. 군대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사주팔자로 봤을 때, 그 시기로도 보면 지금 네. 21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5, 6 정도가 제일 좋아 보여. 엄청 공부하고 있을 때.
그쵸. 한창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뭐 졸업 준비하거나 딱 그 시기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 전에 만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깝다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괜히 25살, 6살 전에 여자 만나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공부에 딱 집중하고 있다가 딱 그 20살 후반, 20대 후반 되면 그때부터 연애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본인은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하는 공부. 이제 공부는 직업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네. 공부, 직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봐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자를 늦게 만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막 어떤 운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자 운, 여자친구 운 이런 게 있을 거잖아. 근데 특히 본인은 여자에 관련된 부분이 좀 깜깜해. 그런가요? 이게 운이 그 햇살처럼 밝으면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많고 좋은 기운이 많다는 뜻인데 본인 같은 경우는 여자에 관련된 부분이 기운이 까매. 근데 이렇게 까맣게 되면 그러면 조금 애먼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은 잘 몰라. 왜냐면 우리가 하는 말은 약간 나중을 염두를 해주고 하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딱 이번 해 말고 내년에 24년도 되면 그러면 그때 본인이 뼈저리게 느낀다고. 아 진짜. 뭔가 일이 생길 건지 그때 되면 본인이 진짜 뼈저리게 한번 느낄 때가 올 거래요. 내년에. 올해는 내가 봐서 따로 그런 건 없어. 그래서 그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내년에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럼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공부는 잘 할 것 같아요. 본인 근성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한번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본인은 딱 그 공부에 관련된 맛만 보면 놓지 않을 거라고. 놓지 않다는 것도 근성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성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조금만 더 노력해보라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했어요? 솔직히 여자 문제도 원래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그닥 그렇게 심각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없는데 지금 거의 연애에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래서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듣는 거랑 지금 생각하는 거랑도 맞는 것 같아서 별로 그닥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엄마랑 같이 하잖아. 네. 본인 엄마가 본인에 대해 너무 잘 모른다고 하시네. 아, 저에 대해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엄마를 잘 모른다가 아니라 엄마가 본인을 잘 모른다고. 그런가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네. 지금보다 이제 본인 나이를 조금 먹으면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좀 부딪힐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아. 전화가 뭐니요? 잠시만 죄송해요. 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조금 트러블이 생기면 왜 엄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다고 하셔요. 아, 그래. 근데 이거는 왜 엄마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들이긴 하지만 본인에서 100% 파악을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 그렇죠. 왜냐면 엄마도 엄마의 그 살아가는 그 엄마도 직장 생활하니까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엄마의 또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제분들한테 관심이 쏠려 있긴 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사는 거에 급급하니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엄마랑 혹시랑 나중에 많이 부딪히게 돼도 조금 이해를 해주라고 해요. 본인이. 알겠습니다. 근데 누나들한테는 딱히 이런 말을 안 해주고 싶다고 해. 언니들한테는. 위에 누나 두 명 있다면서. 네. 누나들한테는 별로 이런 말을 안 해주고 싶은데 본인한테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하죠. 그럼 그렇게 해야죠.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그쵸. 아들이 그래 애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한 거 같아요. 누나들. 그런 것도 그런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엄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평소에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니까. 아 엄마랑. 네. 누나들이랑은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 잘 안 해요. 누나들 쪽에서 거절하는 편인 것 같아서. 엄마의 그 대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누나들이. 그러네. 본인 말고는 엄마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한번 잘 기억을 해놨다가, 네.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 내가 엄마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힘들 텐데. 그러면서 이해를 좀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여자 또 말씀하시네. 여자는 조금 더 있다가 두 번이나 강조면 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 그쵸. 부분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때 몇 번 강조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마음에 새겼다가 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